같이 항상 부탁합니다. 예. 예, 항상과 함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예. 날씨 너무 좋지요? 내가 사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야, 오늘 행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날씨도 화창하고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만 모여가지고 박수도 아주 잘 쳐주시니 제가 이렇게 아주 신통방통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 놈을 가지고 어떤 개들을 부려보는고 허니 요 놈을 하늘도 높이 한번 던져보고 양다리로 놀아보고 다 무지개 사이까지 아주 그냥 신명나게 놀아볼 것인데 요것이 잘하면 제주요 못하면 매주가 되는 건 시렸구나 장담부 잘하시고 어째 그냥 박수로 이렇게 잘 쳐주셔가지고 자 다음 제주로 한번 넘어가서 자 요번에 부려볼 제주는 어떤 제주인고 허니 자 이번에는 요놈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요 짝으로 갔다가 저 짝으로도 한번 갔다가 아, 왔다 갔다 오두 방정을 떨어대는데 아 요것도 잘하면 제주요 못하면 매주가 되는 것이랬구나 헐씨요 다음 제주로 한번 넘어가서 이번에 보여드릴 제주는 어떤 제주냐 자 저기 저 높은 정봉산성에서 한 매부리꾼이 매를 하늘 높이 던져놓고 매사냥을 하는 흉내를 한번 내어볼 것인데 자 요것도 잘하면 제주고 못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지 매주가 되는 판이랬구나 아이씨고 님께서 박수를 너무 잘 쳐주시네 나는 제가 야 1년에 공연을 진짜 300회 400회 다니는데 이렇게 박수 잘 쳐주시는 이 단체장님은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야 기본적으로 이 문화 관람 예절이 아주 너무 좋으세요 자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 모시고 이번에 어떤 시간을 가져보는고 하니 이번엔 이놈을 주거니 받거니 나하고 우리 여러분들 한번 놀아보는데 자 이것이 잘하면 제주고 못하면 제주가 되는 것이었구나 아이씨고 자 여기서 다같이 큰소리로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멋지고! 하나, 둘, 셋! 가운데! 감사합니다. 자, 또 이 박수를 열심히 쳐주신 우리 구청장님이 안 나올 수 없겠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경노랑 증계사에서 흥행을 보호하고 살리며 행동하는 행사로 시민 참여 사트업스 페스티벌 개최를 의미있게 생각하며 함께 해주시는 하부 대중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청송성우현입니다. 먼저 3기역에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반야신경을 다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이어서 청계사 주지 스님이신 개수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듯이 지금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사찰 음식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자연의 숲과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찰의 음식을 시식하고 또 어떤 것이 이래 스님네들이 잡수고 사시는가 음미도 하시고 조용하게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자연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살리기 위한 그런 뜻에서 사찰 음식은 인위적인 뭐가 들어가지 않고 옛날 음식 그대로 아무것도 치지 않는 그대로 음식이니까 고루고루 맛보시고 조용한 하루 또 조용한 이 산사의 경치를 음미하시면서 끝까지 좋은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한 것은 조금은 소홀하고 또 부족한 면이 많지만은 넓으신 아량으로 바라봐 주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걸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네들은 아침마다 발고향 하면서 소신경이라는 경 이제 외우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오간일적 84,000 중약불 염차주 여식 중생육 옴살바나 유타 발단하여 반다반다 사바라고 하는 경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이미 이 물 한 방울 속에도 84,000 충이 있으니 이 주문을 외우지 아니하고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은 84,000의 생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찰 음식은 소재 연수라 재앙은 소멸되고 잘못된 것은 소멸되고 연수 수명은 연장되고 생기복덕이라 기운은 생겨나고 복덕이 생기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올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제 올해 사찰 음식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해서 아 스님들이 매일 또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채소 속에서 우리가 사찰 음식을 찾을 수 있고 제가 보면은 어릴 때 제가 먹는 음식하고 지금 음식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개성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키지만은도 이러한 행사가 없으면은 옛날 음식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옛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사찰 음식이 더욱더 개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초구청장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에서 청계사에서 또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신께 큰 박수로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 앞에 우리 법안 우리 회장 선임 말씀을 들으면서 사찰 음식에 생명의 기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청계사의 우리 개수 주지 선임께서 여기에 자연과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자연이 담겨 있는 우리 사찰 음식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이전에 우리 청계사에 와서 청계사 우리 개수주의 스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진짜 음식에 진심이시거든요. 저는 그 진심이 아마 불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스님께 불심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내 환경, 내 지구가 담겨있는 그 음식을 제가 맛을 보면서 정말 맛있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함께 거기에 뭐 제일 중요한 그 정성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이 나고요. 앞서 요 위에 아마 여러분들 현수막 보시면은 저기 저는 TF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쓴 말 중에 우리 TF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태스크포스 있는데 저는 이 TF가 뭔가 보니까 그게 템플푸드인 거예요. 제가 보통 템플스테이는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템플푸드, 사찰 음식 그리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자연과 생명 그리고 불심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정말 진짜 청계산을 품은 아름다운 청계사에서 앞서 우리 사물놀이 정말 얼쑤 좋다 하면서 하는 그 신남과 더불어서 사찰 음식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더 체험을 하고 시식도 하는 이런 뜻깊은 이런 축제의 자리가 마련되어져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이렇게 해서 마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서울시 의원님이 무려 네 분이나 참석해 계시거든요.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찰 음식을 더 넓혀보라는 의미에서 서울시로부터 그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 빛나는 우리 시의님들 한 분 한 분 다 제가 다 여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청계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대성사도 또 우리 서초에 있는 많은 정말 사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혁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박상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고강민 또 의원님 그리고 이종대 의원님 계시는데요. 예 못 봐도 정말 아마 우리 불자 여러분께 아마 제일 아마 큰 힘이 아마 될 겁니다. 또 함께 저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숙 부의장님과 우리 서쪽 구의 의인들과 함께 더욱더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이 서초 곳곳에 또 부처님의 지혜와 강명이 서초 곳곳에
스며들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계수 큰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신동욱 의원인데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가지고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양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숙자 운영위원장님, 또 고광민 의원님, 또 박상혁 또 그 교육위원장님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이제 축사를 또 시킨 건 앞으로 좀 더 이제 이런 행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저를 축사시킨 게 아닌가 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청계사에 서초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계사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는데 너무 진짜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좋은 기운을 받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그 청계사에서 이런 산찰 음식 축제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찰 음식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제 환경 보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이 사찰 음식이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지스님 말씀하셨듯이 성의를 다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저희도 첫해 해보는 거라 만약에 내년, 후년 지나다 보면은 아 정말 멋진 적이다 오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사찰의 음식이라는 거를 좀 더 알리고 싶었고 사찰의 음식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저희는 준비했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코너에 한 말씀 남기고 싶은 말을 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점, 잘한 점, 앞으로 바라고 싶은 마음 그거를 좀 적어서 메모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뭘 참고로 해서 잘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꽃 한 송이 꽃 하나 여기도 꽃 다 있잖아요. 이거 주지스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꽃을 별로 좋아하라 못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주지스님은 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가 주지스님 손길이 안 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들이 지금은 많이 졌어요. 꽃이 제철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보살님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심으셨고 했으니까 우리 주지스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저희 스님네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를 여겨도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보시면서 둘러보시면서 이제 그 어른 스님 먼저 시식 코너에 이렇게 돌면서 시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따라서 우리 보살님들도 차도 많이 준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드시고 부족하면 또 한 바퀴 더 돌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돌며 돌며 하면서 정말 내가 맛있게 먹고 잘하고 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얘기했잖아. 오늘 날도 좋고 여기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 우리 언어 한번 하러 보자. 정답 한번 보고. 에이시구! 오타! 이오너라 먹고 놀자. 이오너라 먹고 놀자. 나 불용 자격 무랑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음의 평화, 멋지는 마음으로 행복한 이 순간. 네, 이제 먹기를 명상하면서 즐기십시오.
아니.